안녕하세요. 백성열입니다. 자, 이번에 일본 대회 전날 일본 제2함에 찾아가서 팔씨름을 한번 했어요. 대회 전날에는 원래 팔씨름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꼭 필요했고요. 3년 전 2016년에 영상을 보면서 왜 그랬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때 10kg를 감량해서 마이너스 85kg 체급으로 나갔고요. 상당히 놀랬던 게 85kg 체급인데 당시 한국의 헤비급의 힘을 좀 느낄 수가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 친구가 좀 세요. 네, 저 당시에 이제 첫 판이었고 서로가 조금 서로에게 놀랜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게 이제 엉덩이가 아니에요. 허리예요.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상대도 좀 이게 뭔가 싶어하는 표정입니다. 결국에는 프레스로 들어가면서 제가 승을 가져가게 되죠. 두 번째 판은 비교적 탑룰로 쉽게 이기게 되었고요. 자, 세 번째 판, 저 녹색 티셔츠 입은 선수는 우선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에서 자, 후커인데 제가 탑룰과 섞었으면서 이기게 되었고요. 자, 아까 전에 초반에 봤던 히데상이에요. 상당히 강한 로우 탑룰러고요. 저 당시에도 사이드를 집어넣지만 결국 프레스에 눌려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자, 김보현 선수도 저 당시에 히데야상과 했었는데 국내 탑롤러인데 히데야상이 상당히 좀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갔고요. 결국 엘보가 빠지면서 히데야상의 승리로 경기는 끝나게 됩니다. 저 당시에 참 엄청났어요. 일본 선수들의 수준이 이렇게나 높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김도훈, 이창훈, 나무택, 뭐 김경호 선수님들 다 참가를 했었죠. 소위 말하는 이제 어벤져스가 출격을 했는데 저 혼자 좀 입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 선수도 상당히 좀 일본에서 유명한 선수입니다. 제가 사이드로 누르게 되는데 일본 선수들이 저각에서 상당히 강해요.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제가 보이고 있어요.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게 1, 2위 결승전입니다. 히데야상의 로우 탑룰과 저의 사이드가 이제 충돌이 일어났고요. 저기서 이제 어깨가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어깨를 밀어넣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자, 히데야상 올라탈 기회를 계속 보고 있는데 사이드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네. 엘보 파울을 하면서 두 번째 경기. 저는 패자조에서 왔기 때문에 2승을 해야 되고 히데야상은 1승만 하면 이제 우승을 하는 상황이에요. 자, 또 교착 상태고 제가 프레스를 시도하려고 얼레를 밀었는데 발이 미끄러지면서 틈이 발생되고 그 기회를 히데야상이 프레스로 대처하면서 결국에는 2위를 하게 됩니다. 팔꿈치가 다 까졌어요. 얼마나 격했는지 보여지게 되고요. 3년 후인 지금 저는 반드시 제 수준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 전날이지만 제2함을 찾아가서 마침 또 히데야상도 제가 온다니까 아들이 아픈데도 나와줬고요. 고맙게도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으쌰. 예, 다들 깜짝 놀랐어요. 다 어이없어서 서로 웃고만 하는 상황이고 저 뒤에 일본 선수 보세요. 저렇게 넘어갈 상황이 아닌데 저렇게 넘어갈 선수가 아닌데 이런 상황이 연출돼서 다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그런 상태예요. 자, 이번에 이제 스트랩을 맸죠. 스트랩을 메고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립을 저때 조금 불리하게 잡았어요. 엄지 너클을 다 먹힌 상태로 하게 되었는데 어차피 대회에서 그립을 유리하게 잡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냥 해봤습니다. 자, 로우탑 들어갔는데 사이드로 밀고 한 두 번 정도 친 다음에 넘겼습니다. 쿵, 쿵쿵, 으쌰. 그때랑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나를 집어넣어 보면서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본 상황인데 저때 이제 손목, 엄지 밑에 손목 쪽에 고질적인 통증이 좀 발생되면서 완전히 그만하세요. 이제 성원 씨는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고요. 다음 날 대회이기 때문에 오노상이 경기를 중단시키는 상황입니다.
자, 히데야상과 저는 개인적으로 친한 상태고 많은 응원을 해주면서 이번 대회 때도 각 상대에 대해서 고맙게도 이렇게 분석을 해주기도 했어요. 자, 이제 한국 팔씨름이 그전과 다르다. 한국 훅이 우습게 볼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다음은 제가 무제한급 대회에 나가서 했던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